자, 저희 이 시간에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증권사에서 커버를 하지 않지만 앞으로 유망해질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이런 코너를 고민을 한 이유가 앞으로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른바 선수장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꼽는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이 아주 많이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야말로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하지만 그래서 더욱 가치 있는 그런 종목을 아주 잘 발굴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 자리에 모시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네. 연구원님께서 종목을 발굴하는 네. 컨셉이랄까요? 네, 네. 어떤 기조로 시장을 보고 종목을 발굴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1차적으로는 저희는 보고서가 좀 발간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좀 탐방을 진행한다거나 좀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나가고요. 아무래도 좀 그런 기업들 중에서 지금은 시장에 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성장성이나 가치성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른 증권사나 다른 전문가들께서 발굴하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좀 찾으시는 이유가 네. 특별히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이게 좀 인력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유의미한 정보를 그런 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자 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컨셉으로 시장을 발굴한 종목 중에 최근에 어떤 게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아, 네. 가장 좀 대표적이었던 종목은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시가총액 800억 원대에서 아무래도 이런 원재료 인상에 따라서 판매 단가 인상이 가능하고 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그 뒤로 현재 시가총액 약 3,500억 원 정도로 상당히 좀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요즘 종목 새로 발굴하기 쉽진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려워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종목을 통해서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좀 소개드리고 싶은 기업은 대창단조라는 기업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품 현황을 한번 좀 보시면요. 네. 아무래도 이런 건설 중장비 하부주행체 부품업체인데요. 이런 좀 부품업체 중에서도 좀 링크류. 아무래도 슈와 결합해서 하부주행체에 좀 바퀴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좀 제품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주요 고객사, 이 네. 굴삭기, 불도저 등 네. 건설 중장비를 만들고 판매한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어떤 회사에 이런 장비들을 파나요? 네, 주요 고객사는 어딥니까? 네, 주요 고객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렇게가 좀 주요 고객사로 할 수 있겠고요. 각 고객사가 좀 동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볼보건설기계 코리아 볼보건설기계 코리아 한 20%,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한 7%,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한 7% 정도를 하고 있고요. 좀 동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제품의 각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을 좀 보자면은 순서대로 약 70%, 50%,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 좀 주요 건설 기계사들은 모두 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외 수출은 혹시 안 합니까? 아, 예. 수출 비중이 70%인데요. 아, 네. 네. 직수출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만들어져서 뭐 해외로 나가게 돼도 좀 수출로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약 70% 정도인 수출 중심의 기업입니다. 네. 어느 나라로 가장 많이 수출을 하게 돼요? 네. 이제 상당히 다양한데요. 네. 미국과 중국 쪽이 그 수출 비중 70%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에서 20%. 그리고 이제 인도와 러시아 이쪽이 한 10에서 15% 정도로 요 네 개국이 좀 주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나라들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 네네. 이 회사에 대한 굴삭기 수요도 늘어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좀 시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기기업이 상당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에 사실 대표적인 건설기계사들인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가 이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1분기 각각 두산인프라코어가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좀 호황이 실적으로 좀 실제로 좀 증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나라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 1분기 굴삭기 판매량이 약 11만 4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는
네, 한 66% 정도 상승을 하면서 66%? 네, 네. 1분기 기준으로는 네. 네. 아,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85.3% 정도 네. 네, 증가를 하면서 네. 1분기 기준으로는 좀 최대 판매량이 좀 기록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강도 경기 부양책 영향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지난해 실제로 중국의 2020년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좀 봤을 때는 0.8% 포인트 이상을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좀 고강도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가 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난 28일에 상하원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이었죠. 거기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런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동서와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만한 예산안은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미국에 대한 투자라고 지칭하기도 한 미국 일자리 예산안인데요. 규모로는 한 2조 2,500억 달러 정도, 하나로는 약 2조 5천억 정도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하반기로 가면서 투자 인프라 투자가 좀 늘어나고 또 그렇게 됐을 때는 건설 기계가 좀 꾸준히 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인도 시장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가 좀 굉장히 심한 그렇죠. 그런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좀 1분기에 좀 우려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숫자로 봤을 때는 1분기에 역대 최대치 이제 YY 기준으로는 66% 정도 증가해서 7,500대 정도의 수요량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수출하는 게요? 인도 내부에서의 이제 수요량을 봤을 때요. 아, 네. 인도 내부에서 네, 네. 이 대참단조의 어떤 굴삭기를 네, 전체 굴삭기 수요가 전체 굴삭기?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이 대수의 이 동서 지표 몇 대에 들어갔다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가 동서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 이렇게 건설기계 수요가 올라오면 동서 실적에도 좀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요.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인도는 코로나로 거의 정말 네. 지옥 같은 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굴삭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한쪽에서는 계속 인프라 투자를 네. 하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코로나 19로 이번에 경기가 좀 많이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SOC 투자 확대가 좀 증명되어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좀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SOC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사실 가장 먼저 필요한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 기계잖아요. 그렇죠. 굴삭기죠. 네네. 일단 땅부터 파야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 좀 숫자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좀 3월에 국산 이제 굴삭기 수출액을 확인을 해도 전년 동기 대비로 약 2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좀 숫자로 좀 증명이 되고 있고요. 또 시장조사기관 업체에서도 지난해 9월에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4년도까지는 연평균 한 3.6% 정도로 좀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쟁사는 없나요? 아 예, 경쟁사로는 사실 요 동사가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 내에서는 네. 현대제철에서 좀 요 제품 생산을 하는데요. 어떤 굴삭기요? 네, 굴삭기 하부주행 치부품 중에서 이 링크류 제품은 좀 현대제철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또 아시다시피 워낙 그 현대제철 내부에서는 매출 비중이 낮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시장에서는 좀 다른 건설 중장비 부품 주행 업체와 좀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거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그럼 네. 거의 경쟁사가 없다라고 봐요. 아니요. 사실 현대제철에서 아까 하지만 네. 네, 아까 그 제가 네. 고객사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골보건설기 코리아에서 한 70% 정도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기계에서 50% 정도 두산인프라코에서 30%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쟁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네네. 이제 비교 우위가 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불도저 굴삭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이 업체가 네. 우선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 경쟁. 네, 우선은 네. 뭐 국내에서는 사실 두 개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일정 부분은 아, 네. 두 개 회사. 네, 일단은 뭐 링크류로 없는. 봤을 때는 그렇고요. 링크류요? 네, 링크류가 요 링크류가 뭐예요? 네, 이 건설 중장기 하부주행 제품 중에서 네. 좀 바퀴 역할을 하는. 아, 바퀴. 네, 네. 이 건설 중장비의 이제 하부주행체 부품이 상당히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나중에 좀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사실 최근에 네. 이 코스닥 네네. 계속 이 하셔도 돼요? 예, 지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코스닥 상장사에 보면은 진성 TC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하부주행체 부품 중에서
부품 생산을 하는데 이 전방 산업이 상당히 괜찮으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다. 또 이런 기대감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가 이제 하부 주행체 중에서 롤러류를 좀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산은 링크류를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전방 산업이 호황이 돼서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좀 매출액이 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2020년에 이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동사가 한 60%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고요. 올해 전망치로 봤을 때는 한 40% 정도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같은 전방 산업을 두고 또 동사 같은 경우 또 상당히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그리고 또 상당히 우량한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직접적인 피어 대비 40% 할인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좀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평가된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세요? 네, 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 과거에는 이 유통 주식수가 좀 상당히 적었습니다. 아, 네, 뭐 한 거래가 200... 뭐 잘 안 됐군요. 네, 그렇기도 했고요. 사실 네. 좀 마지막으로 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를 네. 발간한 지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한 2년 정도가 됐거든요. 사실 지금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데는 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 보고서를 안 썼을까요? 저 이유가 네.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있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방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네. 이 기업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저. 그리고 최근에 원재료 가격에 대한 인상,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기업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서에 네. 쓰셨는데 네, 네. 어떤 원재료가 가격이 오르면 이 기업에 또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좀 철강 쪽에 탈소강, 합금강 이쪽 원재료 가격 인상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이런 좀 원재료가 인상한 거를 이제 가격 판매 단가에 좀 전인시킬 수 있는 수 네, 그런 좀 사업 구조와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까 좀 이해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으신 게 주요 고객사 3개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걸 좀 다르게 보면은 고객사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좀 가격 협상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좀 4에서 5개월 정도 래깅이 좀 발생하긴 합니다. 네, 시차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출액적인 부분에서는 1분기부터 좀 이제 좀 증가하는 것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이익률 측면은 2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좀 원재료가 인상에 따라서 판매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는 좀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걱정할 게 없는 회사입니까? 네, 지금으로 봐서는 네 일단 이게 그래도 네. 이제. 네. 보고서 쓰시면서 아, 이런 점은 좀 이제 우리가 꼭 체크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다 아셔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상당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하반 경직성을 좀 확보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만 해도 동사 시가총액이 약 5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50% 정도에 달하는 그 자산을 현금성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요. 그런데 또 뭐 금융 차입금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네, 빌린 돈이.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 금융 차입금이 또 11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1억 원이면 전체 이제 매출이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0.몇%가 될 겁니다. 사실 매출액으로 봤을 때 뭐 올해는 한 3천억까지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11억 원이라는 숫자는 네.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 경직성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좀 안전성도 좀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전방 산업은 좋고 또 경쟁사 대비로는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좀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어떤 저기 이 전방 산업 호황으로 네. 호실적을 네. 기록할 것이다라는 네, 네. 것 이외에 네. 어떤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여쭤보기 이전에 이런 점이 좀 우려스럽다. 우려스럽다는 부분은 네. 좀. 제가, 아쉽다. 네, 아직은 제가 사실 제가 보고서를 쓰면서도 사실 보고서를 쓰면서 이렇게 더 좋은 기업으로 느껴질 때가 진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단점을 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사실 또 최근에 이게 공시가 3개가 된 것들을 좀 보면요. 최대 주주가 사실 지금 가장 최근에 공시된 3개에서 상당히 좀 장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장내 매수를 네네, 최대 상당히, 주주가 네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겠지만 아직은 좀
리스크적인 부분은 제가 좀 오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연구원들께서도 보고서를 쓰면서도 네. 아, 이 기업 진짜 좋네. 네네.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대창. 네, 저 같은 경우는 단조. 이 기업을 네, 하면서 네. 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대창 단조. 네. 그러면 그 호실적 이외의 투자 네. 포인트를 또 뭘 매력 있게 보셨어요? 아, 예, 맞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에 3월 굴삭기 판매량이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55.6% 좀 성장을 한 부분인데요. 좀 중요하게 좀 봤던 점은 미국 캐터필라사의 판매량이 오히려 11% 정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좀 크게 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캐터필라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업체잖아요. 그런 리딩 업체의 판매량이 좀 감소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좀 미국 그 무역대표부 대표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좀 이렇게 중국과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체결했던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라는 네. 지시를 좀 내렸다고 해요. 네. 좀 이런 측면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미국 판매세에 좀 시장 점유율이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동사의 주요 고객사이자 국내 주요 건설 기계사인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좀 올라갈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좀 가장 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승을 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동사의 고객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동사의 또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창단조가 오늘 마침 또 연구원님께서 나오셔서 네. 오늘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죠. 네. 저희가 뭐 단계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만 네, 1%의 네.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좀 네. 많이 빠졌네요. 2%의 네. 하락세를 나타내고 네. 있고 이제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차트상으로 봐도 네.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 네, 네. 네, 올 연초부터 많이 올랐어요. 네, 네. 6,000원에서 네. 한 9,000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네. 그렇죠. 한 70% 정도 추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네.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네, 이게 좀 주가 상승했던 부분은 건설 기계 업종이 좀 전반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이런 업황이 좀 좋아지면서 사실 동사가 오른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 좀 1분기, 2분기 아무래도 이런 실적에 대한 예측치가 있고 이게 실제로 좀 시장에 공개가 될 때까지는 좀 매수 관점에서 좀 조금 네 그렇게 좀 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창 단조를 살펴봤습니다. 저희 앞으로 시장에서 여러분들 종목 발굴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소위 전문가분들 시장에서 아주 종목을 잘 보신다고 하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이 자리에서 모셔서 어떤 논리로 이런 기업을 발굴하셨는지 듣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리서치아름의 김도훈 연구원과 함께 대창단조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